싫어하는 것 같아서. 미안하면 나랑 어디 좀 가자.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건데? 너희 집 가는 거 아니었어? 설마 너 그꼴로 인사하러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지? 왜? 내가 어때서? 야! 배 좀 어떻게 해주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당신 손으로 직접 쫓아낸 마누라한테 당신 빨래까지 계란 말은 안 하겠지? 미안해. 응? 내가 그땐 좀 흥분을 해서 그렇지. 결국 귀한 동생 때문에 마누라를 버린 거잖아. 에이, 뭘 또 그렇게까지. 그리고 재영이하고 일은 잘 해결했어. 잘 해결을 해? 어떻게? 뭐 지영이랑 둘이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. 솔직하게 다? 응. 비밀 없이 모든 걸 다? 그렇다니까. 에이, 내가 앞으로 지영이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. 응. 아우, 당신 진짜 잘 생각했어. 아니, 이미 사귀기로 한 거 이제 와서 뭐 어쩔 거야. 당신은 그냥 오빠로서 지켜봐주는 수밖에. 사귀다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다 얘기했다며. 태평이랑 사귀는 것도 얘기한 거 아니야? 뭐, 누가 누구랑 사귀어? 고모가 얘기 안 했어? 이것들 그냥! 아, 여보,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해, 말로! 어, 내 진짜 싫으냐? 아유, 여보, 이러지 마! 놔둬! 아, 놔! 내가 오늘 이 자식 아주 결단을 내버릴 거야, 내가 이제! 아유, 여보! 뭐하고? 아우, 이 사람 좀 말려줘. 이 사람 태평이 잡으러 가겠어요. 이 사람 태평이랑 고모일 다 알았어요. 오빠, 이러지 마. 태평이 잘못 아니야. 야, 너 정말 그만두지 못하냐? 아니요. 아버지도 오늘 저 못 말리십니다. 저요, 오늘 막 나갈 거예요. 뭐하고? 뭐? 아우, 여보. 김태평, 널 빨리 못 나와? 아이고. 김태평! 빨리 안 내려와! 야, 김태평! 너 이 자식 비겁하게 쓸 줄 알고 빨리 나와, 이 자식아! 빨리 나와! 형님! 이 자식! 태평아, 피해! 너! 아이고! 드디어 데이트하는 거야? 그러지 마, 자꾸. 쓰러 죽겠단 말이야. 야, 운명이 꼭 딴 사람 같다. 준비 다 됐어. 어서 들어가자. 그래, 아, 이렇게 예쁜 애인이 생겼으니 우리 건욱이 얼른 결혼해야겠다. 서로 이른 나이 아니니까 차차 결혼도 생각해야죠. 주희야, 이거 2층에 좀 올려다 줘라. 이거 저번에는 고마웠어. 밤에 혼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.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너 여기 살게 된 거 말씀드렸어. 아버지가 구치소에서 네 옆으로 편지 보내셨더라.